여기 사실은 중매인들이 이제 물건을 감정을 하고 가격을 한번 만당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나서 낙찰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중매인들한테.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조금씩 11시 되면 바로 이제 경매가 시작됐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는 나가면서 제가 뒤따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 한 대를 대개 대략 얼마나 해요? 요새 차 가격이요? 예. 배추 가격이요? 예. 요 배추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죠?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차 하나에? 예, 예. 예. 한 트럭에. 이게 쌀 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갔는데 올해처럼 그 뭐 진짜 기상이변이나 이런 거니까 천재지변으로 해서 이렇게 비싸지 비싼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사파입니다. 자, 자, 방금 전에 이용해. 자, 5분만. 자, 자, 15,000원에 1,116번. 자, 22,700원에 151번. 27,300원. 아까 거하고 만원 차이 나요. 예. 네. 이게 비쌀 때 33,000원, 34,000원. 소매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향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예. 네. 점차적으로 조금 안정이 될 겁니다. 자, 병차, 자, 나오는가 나와요. 자, 사파이고요. 자, 병차에 자, 나온 자, 사팔마. 12,500원에 1,165번. 1,200원에 679번. 자, 홍천의 자, 신성채. 자, 사팔이고요. 자, 홍천의 자, 신성채. 비싸게 되면 자, 우리 직원들이 산지에 전부 다 연락해서 출하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낮으면 12,500원에 1,116번. 목욕에 이렇게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돼, 수급 조절을, 우리 직원들이. 8월 한동안 장마. 자, 강릉자 김정석에. 자, 사파리에. 강릉자 김정석에. 54일간 오니까. 일조량을 못 맞추니까. 아주 무릎이. 자, 김으로. 자, 호호호호자. 호호호자. 자, 14,600원에 396번.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빗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라는 겁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 지금 통이 이렇게 커야죠. 이거 지금 통에 3배는 돼야 됩니다. 원래 한꺼비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거는 4kg, 5kg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구가 덜 됐다는 겁니다. 여기 동그랗게 딱 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어떻게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껍데기도 이렇게 따로 하는 거래. 이제 이런 거는 시래기를 많이 해. 시래기. 이거 해장국집에 들어가는 거. 해장국집에.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시래기 국민들이 지금 경매 보느라고 다 가고 일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매장은 또 저쪽에 있습니다. 이 것도 같은 게. 그 매장 두 개가 경쟁을 하도록 이런 체계를. 양배추는 10시에 하고요. 무는 10시 반. 배추는 11시 이렇게 시간 관리해서.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제일 제일 마지막입니다. 저쪽은 뭐 이제 양배추가 지금 좀 시원했고. 싣고 오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거는 대략 얼마나 돼요? 산지에서 여기 오는 거는 여기서 시간이요? 아니 그러니까 소모 수송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소모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지금은 그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한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더울 때는 운송 과정에서도 짐을 지켜야 되거든요. 딱 간부들이 한 15% 20% 나는데 지금은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 건 없습니다. 좀 둘러보셨는데 실제 현장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지난 그 한참 홍수가 많이 졌을 때 왔다 갔는데 그때는 사실 거의 비로 인해 가지고서 야채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교적 가격이 안정된 상황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석 맞이해 가지고서 이 배추 가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비싸지지 않습니다.